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4일입니다. 날씨는 포근한데 미세먼지가 심합니다. 제가 그때 그 옛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누나들이, 저는 강릉 출신이고, 누나들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나들이 시집을 갈 때, 옛날에 시집 갈때 봤던 이야기를 한번 할까 합니다.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결혼식이라는 게, 요즘에는 예식장에서 많이 했잖아요. 제가 결혼을 할 때는 강릉에도 그 덕성 예식장이라고 있었습니다. 72년도에. 덕성 예식장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딸 다섯에 아들 하나, 이렇게 우리 가족이었는데, 제가 제일 막내잖아요. 그러다니까 누나들이 뭐, 저보다 10살, 뭐, 20살 가까이 차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옛날에는 그 예식장이라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대개 보면은 그 옛날식으로 이제 결혼식을 하게 돼요. 집에 앞마당에서 이제 예식장을 차려놓고 신부, 신랑 이제 절을 시키고 그렇게 이제 해서 옛날 방식의 그 결혼식을 합니다. 요즘에도 뭐 예식장 결혼식도 하지만은 옛날 그 풍습대로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의 누나들은 이제 옛날 방식으로 다 그렇게 해요. 쪽두리를 입고 사모간대를 남자는 꾸미고 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잔치는 뭐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은 이제 장가를 가게 되면은 그 신랑이 첫날 밤에 그 매를 때립니다. 그게 참 무섭더라고요. 나는 절에 가지고 장가를 가지 말까? 잘못하면 죽겠다. 옛날에는 밧줄을 갖다가 이제 그 신랑이 발목에다가 이제 매 가지고 남자 하나가 이제 또 어깨로 딱 메고 있으면은 큰그 파이프 같은 나무를 이제 그 발바닥을 내려칩니다. 그래서 때려요. 첫날 밤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때려도 좀 좀 곱게 때리고 그런 몰라도 너무 세게 때리니까 완전히 신랑이 쩔쩔매고 웁니다. 그래서 내가 결혼식 보고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아파가지고 걸지 못하더라고요. 쩔룩쩔룩 하면서. 첫날 밤에 제대로 저기 뭐냐 첫날 밤에 연애를 제대로 하겠어요? 첫날 밤에 그렇게 발바닥을 나무 몽둥이 파이프로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한 사람은 그 밧줄을 이제 발목에 매가지고 어깨에다가 쳐 올려서 들어 올리고 한 사람은 때리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휴 난
장가가니 말이지, 저 무서워서 어떻게 장가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옛날 풍습이 그랬어요. 그걸 때립니다.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완전히 그 남자가 그 걸지를 못할 정도로 때린다는 거지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너무 때려도 너무 때린다. 적당히 때리고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때려가지고 완전히 그 저기 병신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병신이 될 것 같아. 아침에 저기 맞고 아마 첫날 밤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신부는 예쁜데. 옛날에는 그 첫날 밤에 그 머리맡에다가 이제 음식, 상에다가 음식을 차려서 머리맡에다가 놔둡니다. 그리고 바늘 쌈을 이제 옆에다가 또 놓습니다. 그게 이제 신랑이 첫날 밤에 너무 힘드니까 음식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첫날 밤을 지내라 해서 음식을 머리맡에다가 이제 차려놓고, 그 다음에 바늘 쌈을 이제 또 갖다 놓습니다. 신랑이 이제 처음에 결혼식을 하게 되면은 첫날 밤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 첫날 밤을 치르다가 기절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이제 신부한테 미리 교육을 가르쳐 줍니다. 신부는 그 신랑의 손을 바늘로 따서 기절을 한 신랑을 깨워라. 그렇게 신부한테는 얘기해요. 대개 보면 여자들은 그 첫날 밤을 긴장하고 무서워합니다. 사실은 첫날 밤에 이제 뭐 옛날 여자들은 한 번도 남자하고 손목도 잡아보지 않은 정말로 수천여잖아요. 그러니까 무섭지요. 그리고 뭐 첫날 밤에 어떻게 첫날 밤을 치르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때만 해도 아득한 옛날이니까 모릅니다. 아무리 사람이 본능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니까 여자들은 무섭고 긴장하기 때문에 여자들은 별로 기절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남자들은 되게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히 흥분돼가지고 완전히 기절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들도 뭐 기절한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머리맡에다가 바늘을 놔두면은 이제 바늘로 이제 찔러서 기절한 사람을 깨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뭐 밥을 먹다가 체한다 할 때도 이제 바늘로 이제 피를 내서 손을 따면은 체증이 싹 내려간다.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음식도 차리고 바늘 쌈도 그 두고 그렇게 해가지고 첫날 밤을 치르게 되고, 또 밖에서는 그 첫날 밤 치르는 거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사람들이 그냥 꽉 차서 그 문을 말이요, 그 옛날에는 그 방 안에 들어가는 문이 전부 다 그 한지 있잖아요, 종이. 한지로 전부 다 그 발라가지고 만들어 놓은 문짝입니다. 그러니까 춤을 이렇게 발려가지고, 춤을 많이 발려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구멍이 다 뚫려요. 그래서 구멍을 뚫어놓고는 신부가 이제 첫날 밤에 이제 잠자리 하는 걸 구경하려고 전부 다 그, 춤으로 전부 다 창에 한지를 구멍을 뚫고, 그걸로 이제 봅니다. 봐요. 보느라고 뭐 난리지요. 보지 말라고 또 말리는 사람도 있고,
죽자 살자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런 풍경으로 이제 저 신랑이 신랑 신부가 정말로 옛날에는 그 남자도 수총각이고 여자도 수총각이래 가지고 옛날 풍습은 그 여자들이 나이가 많고 그다음에 남자들은 어립니다. 꼬마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꼬마 신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뭐 나이가 12살, 13살만 되면은 그 남자는 장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신부는 나이가 한 뭐 19, 20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첫날 밤을 이제 첫날 밤을 지낼 때는 그 꼬마 신랑 그 12살밖에 안 되니까 모르잖아요. 아무래도 여자가 더 알겠죠. 여자는 나이가 한 20살, 21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머리맡에다가 이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으니까 아유 이기나 먹자 하고 꼬마 신랑이 신부를 터치할 생각 안 하고 먹는 데만 신경 써가지고 막 먹고 날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깥에서 이제 구멍을 뚫고 보는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부가 리드를 하는 겁니다. 신부가 이제 리드를 하면서 가까이 오라고 해서 이제 쪽돌이를 좀 삐껴 주세요. 조오리를 삐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거 이제 12살 먹은 그 신랑을 부모님들이 이제 첫날 밤에 잘 때는 신부를 어떻게 다루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젊은 그 12살 먹은 애들이 뭐 저기 이제 나이가 너무 어려 가지고 본능이라는 게 그게 끌리지 않습니다. 12살 정도 되면은 뭐 지금이 같이 나이가 19살, 20살 정도 되면은 여자를 보면은 그 뭐 잠자리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지만은, 그때, 11살, 12살 될 꼬마 신앙이라는 거는, 그냥 장난꾸러기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이제 음식을 차려놓으면 꽃감이고 뭐고 이런 거 먹기만 하고 그래요. 그냥 부모님들은, 전날 밤에 들어가면 그 상 차려놓은 거 먹으려고 신경 쓰지 말고, 저기, 쪽돌이 벗기고, 뭐, 저고리 벗기고, 어떻게 해라.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거기 정신이 팔려가지고, 먹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신랑이 그걸 먹고 먹다가 나중에 눈이 검검스레 해가지고 꾸벅꾸벅 그냥 그 나가 떨어져서 자려고 하기 전에 이제 신부가 이제 리를 해가지고 저는 요 쪽돌이 벗겨 주지 않고 저고리 치마 벗겨 주지 않으면은 저는 밤새도록 이렇게 앉아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편안하게 자기 쪽돌이 저고리 치마 다 벗겨주세요. 이제 그렇게 여자가 리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벗기고 뭐뭐 하고 막 그래가 어떻게 하는지 뭐 저도 모릅니다. 그 12살짜리가 무슨 부부 잠자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흉내만 이리 가까이 오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흉내만 내고 아마 말았을 겁니다. 12살짜리가 뭘 알아가지고 그 20살 먹은 저기 성인 여자를 제대로 이제 100% 그 부부잠자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피부와 피부 정도 맞닿을 정도로 이제 스킨십 정도만 하고 아마 그것으로 이제 한 걸로 하고 아마 부부 잠자리는 끝나는 경우도 많았을 거예요. 12살, 11살 먹은 애가 제대로 뭐 첫날 밥을 지낼 수가 있나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냥 이제 하는 저기 잠자리 하는 신용만 아마 할 겁니다. 아무리 나이 많이 먹은 그 신부가 리드를 하고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도 제대로 못합니다.
옛날에 꼬마 신을 같은 거, 옛날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신부가 리드를 해가지고, 팬티를 벗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여자분이 왜서 나를 팬티를 벗으라고 그래. 아유, 망측스러워. 이러면서, 달아나는 그 꼬마 신랑도 옛날에 그 뭐냐, 영화 같은데, 꼬마 신랑이라는 그 영화에 보면 그런 것도 나와요. 팬티를 벗으라고 그래. 아유, 망측스러워. 무슨 팬티를 다 벗으라고 그래. 이러면서, 달아난다고. 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킨십이나 하고, 이제, 하는 신용만 하고, 이제, 첫날 밤을 치른다고 봐야지요. 제대로, 100% 완벽하게, 첫날 밤을 지낸다는 것은, 남자가 너무 어려서 불가능하다. 여자는 뭐, 옛날에는 여자들이 나이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꼬마 신랑이고, 여자는 완전히, 이제, 신체적으로 성숙이 어느 정도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첫날 밤에 그 사람들이 가장 그 구멍을 그 이제 신랑 신부 잠자리 하는 걸 이제 보려고 춤을 발라 가지고 입에서 춤을 발라 가지고 그 한지로 이제 문을 발라서 만드는데 구멍을 뚫고 보는 것이 뭘 보려고 하느냐 하면 신랑이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너무 어리니까 11살 12살 철없는 남자아이가 어떻게 하는가. 그걸 이제 재미로 보려고 이제 구멍을 뚫어 놓고 봅니다. 봐요. 그 당시에 우리 누나들이 결혼할, 할 당시 아주 전전, 오래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도 그 꼬마 신랑 같은 경우에는 그 발바닥을 때리고 신랑을 그렇게 발바닥을 때리는 그런 장면은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 영화가 꼬마 신랑이랑 영화가 나왔습니다. 옛날에. 지금의 그 꼬마 신랑 하던 사람이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에는 완전히 성인이 되었습니다. 나도 그거 봤어요. 옛날에는. 근데 우리 누나들이 결혼할 때는 그때 하고 완전히 그건 아주 옛날이고 나중에 이제 좀 지나서 이제 우리 누나들은 결혼했는데 그때는 꼬마 신랑이라는 게 없고 이제 남자가 나이가 한두 살 많고 여자가 조금 어리고 그런 이제 상태로 이제 결혼 상대가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래서 남자가 조금 나이가 어리든지 아니면 남자가 조금 나이가 많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가 나이가 더 많습니다. 두 살이. 그러니까 우리 누나 시집을 갈 때는 남자가 나이 조금 많고 그렇게 이제 꼬마 신랑 결혼식은 그때는 하지 않고 그 아주 이전, 오래전에 꼬마 신랑 결혼을 했고, 우리 누나 때는 이제 전부 다 성인이죠. 남자가 나이가 한두 살도 많고, 그렇게 해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게 결혼식장이라는 게 예식장이 아니고, 집에서 마당에서 옛날식으로 결혼식을 했어요. 그리고 신랑을 그 첫날 밤에 그 밧줄을 갖다가 그 발목을 매달아서 청년이 한 사람은 어깨에다 걸쳐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있으면은 그 나무 몽둥이를 갖다가 발바닥을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그러니 한 대 때릴 때마다 아주 그 신음 소리가 납니다. 아우 뭐 소리가 예 이렇게 때리면 아우 이렇게 소리 나고 완전히 신랑 다 죽는다. 좀 작작해라. 이렇게 소리를 양쪽에서 뭐 지르고 난리를 칩니다. 그래요. 그런 거 실제로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 때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신랑이 걷지도 못해요. 아파가지고 쩔룩쩔룩 하면서 겨우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해가지고 기어다니는 신랑도 봤습니다. 우리 누나 그 매형 중에 그렇게 지독하게 때립니다. 그 잘못하면 병신 장가를 한번 가려고 하다가 병신 되겠더라고요. 난 그래서 그때 내 나이는 어렸지만 아휴 나 장가 안 가. 장가 가다 보면 저 사람 죽겠네. 나 저렇게 맞고 뭔 장가를 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저는 안 맞았습니다. 저는 1972년도에 예식장에서 결혼하고 그때는 그렇게 때리는, 신랑 때리는 문화는 그렇게 이제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한 10년, 20년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참 신식으로 결혼하는 거 보면 결혼, 신랑 신부를 얻어가지고 산다는 게 옛날엔 쉬웠지만은 요즘에는 참 쉽다, 결혼식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그때 그 시절 결혼 풍속도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